안녕하세요, 예쯔맘입니다. 예쯔가 입양되기 전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입양되고 첫 목욕 전까지 학대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었는데요. 좁은 네모난 공간에서 그랬을까? 아니면 그 이전에 생겼을 아픔이 뒷다리 양쪽에 있다는 걸 알고부터 우울하고 소심한 옛주를 사랑으로 보듬어주며 키워왔고 점점 표정이 밝아지고 예뻐지더라고요. 학대에 상처가 컸던 건지 목욕 후 드라이할 때마다 그 흔적을 여전히 볼 수 있는데 상처의 흔적 외에 내가 모르는 다리에 근육통증이라든지 관절염 등을 덮어 살펴주고자 반려동물 전용 근적외선 광치료를 해주고 있어요. 국내 최초 가정에서 반려동물 치료관리가 가능한 동물용 의료기기 허가제품으로 아픈 강아지와 고양이의 디스크, 슬개골, 관절염, 피부병 등을 케어해주는 근적외선 광치료기 패스니즈 패큐어레이 커버큐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통증 부위의 기능, 회복과 재활을 위해 물리치료를 받는 사람처럼 반려동물들도 동물병원에서 치료 회복용으로 레이저 케어를 받는다는 것 아실 텐데요. 패큐어레이 커버큐는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고출력 레이저 치료기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의료기기예요. 반려동물 이 더욱 더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동물용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습니다. 패스니즈 패큐어레이만의 듀얼 LED 650mm 적색광선 그리고 850mm 근적외선이 하나로 결합되어 세포재생, 통증과 염증 억제, 면역력 증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탈부착이 가능한 패스니즈 패큐어레이 LED 광채력이 패드는 거치대에서 떼어내요. 패큐어레디 커버 담요에 넣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 장착하여 반려동물에게 덮어서 케어할 수도 있어요. 100% 국내 개발 제조된 KC 인증 완료 제품으로 반려동물의 눈과 안구에도 안전하답니다. 삐은 소리 없는 무소음이라서 소음에 민감한 반려동물에게 사용하기 좋고 최대 38도 정도로 강아지의 평균 체온과 비슷해서 화상의 위험도 없어요. 두치와 예쯔는 귀 청소 후에 귀속 관리도 패큐어레이로 한답니다. 패스니즈 패큐어레이 담요를 너무 좋아라 하는 예쯔와 두치. 담요가 깔려있으면 얌전하게 엎드려서 귀 케어를 누린답니다. 국내 최초로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패큐어레이 저출력 레이저 치료기는 반려동물이 아프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부작용 걱정 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이제 그만할까? 일로 나와. 그만해. 계속 할 거야? 어이구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그만해. 이쪽 그만 가자. 계속 할 거야? 결국 근적에선 케어 더 해줬어요.